안녕하세요. 청운다행 농원입니다. 네, 이젠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몇 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아직도 30도를 훌쩍 넘어서 조금은 덥지만 그래도 가을 날씨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 편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육이도 이렇게 노지에 나와 있던 아이들 벌써 뿔긋뿔긋 굉장히 이뻐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노지에서 온도를 적응을 하면요, 이런 아이들이 좀 두꺼워지면서 물도 조금 맑게 들 수가 있어요. 두꺼워지고 난 다음에 맑게 되니까 좋기는 한데 갑자기 내놓으시고 하시면 약했던 아이들을 내놓으시면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내가 키우는 아이들 상태는 내가 직접 보고 너무 이렇게 옷자락이거나 하는 아이들은 갑자기 이렇게 온도 변화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며칠 전보다 이뻐졌죠? 언니들이 다 키우시는 다육이들도 지금 햇빛도 보고 또 바람도 이렇게 쐬주고 하시면 며칠 만에 금방 이렇게 색이 트니까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던 다육 생활이 또 가을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좋아집니다. 네, 이뻐지는 요런 아이들 모습 보시면서 또 힐링도 되고 하시니까 여름에 힘들었던 거다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이뻐지는 모습들 보시게요. 요거는 이제 화이트 그린이인데요. 이 화이트 그린이는 지금부터 이제 성장을 막 준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도 주시고 하셔도 되고요. 조금 아프다 싶은 아이들은 미리미리 손질을 또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름을 힘들게 낳던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품인데 비싸게 샀던 대품인데 계속 놔두어야 아까워 아까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손질을 해서 또 금방 이뻐지는 아이 만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원에서 이쁜이 꼬물꼬물한 굉장히 이쁜 성형철화 이런 거또 이런 상태 돼 있는 언니들 있을 거 이걸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보시고 내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나도 손질 한번 해줘야겠다 싶을 때요 계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뿌리도 잘 내리고요. 그리고 또 뿌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추운 겨울도 잘 버틸 수 있으니까 지금은 분갈이도 충분히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런 거 이쁜이 꼬물꼬물이들 정리하는 이런 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성형철화는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굉장히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건 상태가 굉장히 대품인데 좋지를 못해서요. 이렇게 막 성장해서 상태 좋은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물이 안 드는 모습. 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대품이에요. 이렇게까지 만들려면 아까 안 좋았던 아이들이 손질이 필요하겠죠? 네, 이런 작은 꼬물꼬물 이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 안 좋은 아이들을 금방 준비를 합니다. 네, 이런 대품들을 아깝다고 계속 두시지 말고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쁜 아이들 분갈이해서 또 키우시면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쁜 아이들 만들어지니까요. 오늘은 그다음부터는 영상 조금만 빨리 돌리기 해서 손질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시간에 이렇게 아픈 아이들 이렇게 정리된 모습 보이시죠? 이쁘게 꼬물꼬물이로 금방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환절기니까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